오늘 늦어서 미안해. 뭐좀 준비하느라. 뿅.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머리를 아예 안 만지고 그냥 머리만 감고 왔습니다. 예. 와, 앞머리 내기가 진짜 족같네 이거. 안 되겠다, 랄프야. 왁스 갖고 온나? 너무 아저씨 같다. 용산에서 컴퓨터 조립 잘하는 아저씨 같다, 꼭. 바꾸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예. 배경 바꿔? 배경 뭘로 바꿔? 어디로 바꿔, 오늘은? 어느 집 홍콩이냐? 인테리어가 야무진지 보자. I got something strange in my mind. I got something strange in my mind. 여기 집은 안 좋다. I got 앞에 something 야무지네. strange in my mind.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반갑습니다. 제우스가 뭔 말이야, 얘들아? 제우스라니? 왜? 보라 제우스? 감스트? 왜? 철구? 뭔 연기? 아니, 나 이거 뭐, 저 뭐야, 마이크 이거 거치대 달고 이거 바탕화면 저 뭐야. 방송 대기하면 요거 연기 톤 하느라 키키키에 요거 때문에 좀 늦었어. 요거 만지느라 너 봤잖아. 안 봤어. 뭘 봐? 아니 뭘 봤다고? 펜코 있어? 알았어. 알프가 주면 되겠다. 바람이 걸렸어? 오케이, 확인. 철공 레전드 찍었어? 왜, 뭐 했는데? 에스쿠데파파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천둥 쳤어? 아까 천둥 치던데 딱그 타이밍이었나? 그 타이밍이었으려나? 나도 방송 준비하다가 창문에서 갑자기 번쩍이는 거 알고 이거 뭐냐? 이러겠더니 눈이 내리는데 거기 천둥이 쳐. 원래 비 내릴 때 천둥 치잖아. 그러니까 눈 오고 천둥 치는 게 여기 인천이거든? 현상 보면 지려? 뭐 했는데 좀만 더 일찍 방송 켰으면 너한테 똥 많이 갔을 그러니까 건데. 내가 어제는 똥방송을 했지. 어제는 딱 보면은 딱그 타이밍이 원래 똥을 받아 먹으려고 하면은 그거야. 자랑은 아닌데 똥을 받아 먹는 타이밍은 그거야. 딱 꺼질 것 같다. 나한테 똥이 올 대상의 방송을 딱 보고 있다가 아 꺼질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방송을 켜야 돼. 그때 방송을 켜야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저막 내가 배너 좀 켜야 되는데. 와 이러니? 됐다. 잠깐만. 이거 배너 켜야 되는데 잠깐만. 아이 세팅이 오케이 됐어. 근데 오늘은 저것 때문에. 알았어, 잠깐만. 살구가 땅 미션하는 타이밍에 눈 내리고 번개친 제우스랑 콜라 대로함. 진짜? 저기야, 도왔네. 날씨가 도운 거네. 잠깐만, 얘들아. 야, 문연거 맞냐? 왜 이렇게 다 덥냐? 미치겠다. 얼굴이 그냥 후끈후끈 막 열이 계속 올라오네. 이거 무슨 뭐 병인가? 와, 얼굴이 막 열이 엄청 올라오고, 여기 위쪽으로. 목 위로 지금 열이 엄청 올라와. 막 얼굴 빨개지고 막 간지러울라 그러고 왜 이러지? 열이 지금 배출이 안 되는 것 같아. 왜 이런 거야? 자위 안 했어. 자위를 안 했는데 자위를 하면 오히려 좀 열이 배출되지. 저기 하진 않잖아. 오케이. 아, 일단 볼게. 뭔데? 자, 일단 보자. 오빠 비만병.
비만병 아니 뭐 뭐든지 몸이 안 좋으면 살쪄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하니? 1분 30초 남았어요. 뭐야 야 뭐야? 1분 30초 남았어요. 뭐야 야 뭐야? 오오 씨발. 오빠 1분 1분 좀만 버텨. 빨리 좀 줄 때. 보라지고. 아하 이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었구나. 나 아까 방송 준비하다가 번쩍였었는데 그때 얘네 집 부근에서도 번쩍였었나 보다. 어 인천이라. 이래서 보라제우스였어? 진짜? 야 난 몰랐잖아 이런 것도. 그래. 아니야 아니야 나 오늘 똥 받으려고 킨 거 아니야. 똥 받으려 아 말했잖아. 똥 받으려고 키려면 원래 방종 되기 전에 켜서 똥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거 세팅하느라 그랬다니까. 어 오늘 또 돈지랄해가지고 마이크 거치대 다들 알지? 약간 방송인들이 지금 다 쓰고 있는 그 마이크 거치대. 내가 진짜 이거를 여기다가 지금 보라헤우소 40만 원을 태웠어. 16만원짜리 두 개 사고 이번에 13만원짜리 하나 딱 졸업템을 하나 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안 살라고. 어 더 이상 이제 방송 장비 그만 사야겠다. 쓸데없이 사실 전에 쓰던 것도 쓸만했는데 이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바꿨어. 어 바꿨어 아예. 뭐냐고? 종결템이야. 어 이뻐 이뻐 이뻐. 뭐냐면은 요거야. 어 요거 샀어. 원래 쓰던 게 16만원짜리를 내가 두 개를 샀단 말이야. 로데 마이크 거치대. 어 뭔 차이가 있냐. 원래 이제 싸구려 마이크 거치대 같은 경우는 어 컨덴서. 야야야 뭔 소리냐. 어 야야 왜 저래. 어이구 뭐야 왜 이래? 어? 어 뭐야 나 머리 왜 이렇게 털려? 뭐야 머리 왜 이래? 와씨. 와. 어. 바람 때문에 그런가? 네. 어. 아니야 아니야 오늘 저기 위에 조명을 좀 세게 켜놔서 그런 거야. 어 실제로 보면 이렇게까지 안 심해요. 예. 요거. 요거를 이제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요게 거지 같은 게 쓰다 보면 이제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 스프링 소리가 막 되게 듣기 싫은 소리가 나. 그 스프링 그 특유의 싼 마이 소리? 팅킹킹 막 이런 소리가 나. 이거 마이크 거치대 움직일 때 나는 소리. 어. 그래 가지고 요거를 애초에 안 사고 내가 원래 썼던 게 요거거든. 요거는 이제 그게 없어. 아 잠깐 이게 안 나오네. 로데. 로데. 나이트님께서 100개 팬가입을 나이츄 나이츄 츄르 고맙습니다. 어 그래서 어, 가격 많이 어 16만원짜리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썼다. 이제 나는 장비 정보를 어디서 얻냐면 서양인들. 아 우리 얼빵한호가 또 100개로 나이츄 나이츄 츄르 고맙습니다. 어 원래는 이제 나는 그 장비 정보를 서양인들 이제 그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스트리머들이 진짜 좋은 장비들을 좀 기발한 장비들을 많이 안단 말이야. 방송할 때 쓰는 좋은 장비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보고 카피해가지고 샀는데 이거 같은 경우 선정리할 때 이걸 묶어줘야 돼. 이렇게 어 찍찍이 같은 거를. 그래가지고 탁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뭔가 보기가 그래. 이건 이제 스프링이 없어갖고 소리도 안 나고 좋기는 해. 근데 가성비가 쓰레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 쇼핑하다가 그냥 딱 봤는데 너무 이쁜 거야.
블루 마이크 거치대. 이거 뒷광고 아니고요. 광고 아니고요. 요거 샀어. 너무 이쁘지 않니? 개 쌉 이쁘지. 실제로 보면 더 이뻐. 이번에 이제 이걸로 사고, 이거는 이제 그 선 정리도 엄청 깔끔하게 할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 요걸로 샀어. 요게 한 13만 원? 선 정리도 안에다가 매립형으로 돼 있어 갖고 봐봐. 너무 이쁘지. 요걸로 샀어. 그래서 이제 마이크 거치대에다 한 40만 원 썼는데 이제 더 이상 돈 안 쓰려고. 이젠 다 끝났어. 너가 더 이뻐. 내가 더 이뻐? 고마워. 근데 이런 좋은 장비 써봤자 하잘데기 없어. 제일 좋은 장비는 뭐냐? 와꾸야. 싸구려 컴퓨터를 쓰더라도 좋은 와꾸를 가지고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게 이 바닥의 현실이야. 윤다람 사이즈에 딱이네. 어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돈을 어디에 쓸 거냐면 이제 외모에다 좀 투자를 하려고. 이제는 진짜로 외모에다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 성형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 맞아. 맞아. 좋은 장비 써봐야 제일 좋은 장비도 와꾸다. 이것이 이 바닥의 현실이야. 정수리 털린 거 좀 챙기라고? 밤캐세코 디귿드드레. 살 뺀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살을 뺀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아무튼 이번에 진짜 쉬면서 이것저것 또 많이 바꿨는데 더 이상 이제 그만 바꿔야지. 그만 바꾸고 잘 써야겠다 이제. 아 근데 그나저나 이제 남은 장비들을 어떻게 처분을 할까 나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키보드도 안 쓰는 거 하나 있고 시청자들한테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좀 방송 생각 있거나 이런 친구들 있어? 방송 장비 존나 싸게 팔게. 다 사가라. 카페에다 올려? 그럴까? 카페에다 올릴게. 카페에다 올리도록 할게. 방송하고 싶은 사람들만 사가는 거지. 왜냐면은 내가 팔려고 하는 것들이 다 방송 장비들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지. 그냥 공짜로 주라고? 비응신 평소에는 전파랑 비방송 하지 말라고 뒤지게 조리돌림 하더만 키키키키. 아 너네한테 전파낭비 하지 말라고 했던 거는 이제 방송의 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 전화 데이트 할 때마다 방송의 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제 있는데, 아니면 혹은 이제 학고 BJ인데 콧박이야. 방송이 너무 힘들다고 징징거려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비응신들이. 그럴 때 이제 좀 쓴소리 하려고 그랬던 거지. 방송하는 걸 내가 왜 말려? 내가 뭐라고? 뭔 말인지 알제? 전기 방송하는데 전기 주라고? 전기한테 이제 그만 주면 안 되냐? 의자 해줬지, 거기다가 뭐 스트림덱도 해줬지. 이거저거 내가 많이 해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 이제 그만 주면 안 돼? 걔 보니까 뭐 먹고 살만 한 거 같은데? 아, 랄프는 방송 안 하잖아. 그래, 거기다 세팅까지 해줬는데. 생각이 고맙고요. 전기가 나보다 더 잘 벌걸 지금? 맞지? 전기가 나보다 더 잘 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내가 전기보다 오히려 못 벌어 이제. 모르겠다. 아무튼 뭐 어떻게 지내는지, 뭐 최근에 뭐 방송 쉬었다고 뭐 그런 얘기 하긴 하던데 모르겠어요. 이제 좋은 일만 있자고. 그래, 나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형 오늘은 샹들리에 있는 방이네요. 이 방 괜찮지? 깔끔하지? 가끔씩 와가지고 되게 좋은 집 사시네요 이런 얘기하는 애들 있으면은 되게 기분이 흡족해. 아 내가 크로마키를 잘 샀구나. 진짜 이 집에 사는 줄 알잖아 애들이 낚여갖고. 괜히 그냥 반박. 아 이거 뒤에요? 이거 크로마키에요? 이 얘기 안 해 일부러. 부자인 척 하는 거지.
아, 내 비 맞춰주는 거였어? 몰랐네. 아이고 그래요. 야 오늘 며칠이야? 이제 2월 4일이로구나. 아이고야. 좀 있으면 또 설이네. 이런 샤발. 난 요즘 그런 걸 느낀다 얘들아. 뭔가 인생이 더덥다. 약간의 또 일종의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 이것 때문에 뭐 휴방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뭔가 좀 마음이 허하고 그러네. 아 색독 차서 그런 거라고? 현타 올 때 아 내가 무슨 월에 4천을 벌어. 개소리지. 아 월에 4천 번 지 오래됐어 얘들아. 나이가 먹을수록 설날이나 추석만 다가오면 콩가루 집안의 영향으로 인해 마음이 공허해진다고. 우리 집이 뿌링클 집안이긴 해도 뭐 그렇게 뭐 나 빼고 화목해. 우리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엄마, 새아버지, 우리 누나 그리고 저 조카 두 명 이렇게 있는데 다 나 빼고 다 행복해. 내가 함께하지 않아서 안 행복한 건가? 나 빼고 행복했으면 됐지. 월 1억이면은 1년이면은 100억 정도인데 뭔 개소리야. 월에 1억을 벌다. 아, 좀 니네 와가지고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 벌이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나는 재테크도 안 할 뿐더러 많이 못 벌어. 지금 못 벌게 된 지 꽤 됐어. 근데 뭐 내가 좀 뚱뚱해서 그런가? 뚱뚱해서 나한테 약간 좀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장비 뭐뭐 팔 거냐고. 야 장비 정리할 게 뭐뭐 있지 랄프야? 저희가 일단 마이크 거치대 두 개. 거치대 두 개. 마우스도 있고요. 마우스? 아 마우스는 됐어. 잼미나 안녕해봐. 아 그런 거 말고 저거 그럼 저 노트북 팔아버리는 거 어때? 노트북이요? 삼성 노트북 그것도 팔아야 될 것 같은데. 호준이 어서 오이고 어서 오이라. 반갑다. 나 먹는 거 보면 더 벌어야 된다고.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자 무튼 그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얘들아. 왜냐 나 진짜 많이 못 벌어. 죽는 소리 괜히 해가지고 막 구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거짓말 아니라 많이 못 벌어. 오늘 올라간 영상 두 개 중에 하나는 노 딱 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일일 이 영상 지금 때린 건데 그것도 편집 아예 안 돼 있는 거 한 거야. 유튜브 한 잔은 아직 안 했지. 아이고 우리 시구 또 철구지혜님께서 코빡이게를 나이츄를 고맙습니다. 아이고 지혜님 철구지혜님 고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못 벌게 된 거지. 11월이 아마 최고조로 많이 벌었던 때였고 그때 이후로는 계속 그냥 하한가. 그래 나 그렇게 많이 못 벌어. 지금 유튜브 조회수도 요즘 많이 적이 돼가지고 풀 영상이랑 뭐 합쳐가지고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살고 있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아니 흑채 안 뿌렸어. 오늘 방종 몇 시에 하냐고? 나도 몰라. 나는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오늘은 조금 게임 같은 것도 좀 해볼까 생각 중이야. 오늘은 좀 소통 좀 하다가 게임 좀 야무지게 좀 해볼까. 다이련 불러가지고 할지 지금 생각 중이야. 제 친구가 요즘 코트님 방송만 보길래 궁금해서 들어와 봤어요. 혜진아 안녕이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 혜진아 안녕. 왜 너 몇 살인데? 네 친구가 나만 본다고? 그리고 내 친구가 어느 부분에서 이 인터넷 방송인을 보지? 이 방송이 뭐가 웃기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돼지 새끼가 나와가지고 주저리 거리고 텐션도 별로 안 높고 아니 이 새끼 방송을 왜 보지 내 친구가? 이런 약간 궁금증 때문에 들어왔구나. 근데 단기간에 내 방송 웃음이 나오질 않아.
보다 보면은 이제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볼거 없어 하고 딱 들어왔는데, 이 새끼 좀 재밌네. 나는 처음에 별로 노잼인 줄 알았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좀 볼만하네.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중독되는 그런 느낌이고, 깃솔섭이도 몇개 시청요. 고맙습니다. 네. 나이츄, 나이츄.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 데시벨이 좋다고. 아니, 근데 나 어제 느꼈어. 나는 근데 합방할 때는, 그러니까 솔방할 때는 딱이 목소리 톤으로 할 거야. 근데 이제 합방할 때는 목소리 톤을 높여야겠더라. 목소리가 싸잡혀. 약간 좌철구, 우 성태 이렇게 있으니까 둘다 스피커가 우퍼 스피커라서 나는 약간 좀 조근조근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내 스타일인데, 원래 내 스타일이 그랬었어. 유튜브 때부터. 근데 얘네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목소리 톤 높여야겠더라고. 목소리가 잡아먹혀.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서 약간 좀 비호감 지수가 올라가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심착해 보이고 좋다고. 맞아, 합방할 땐톤 올리긴 해야 돼. 아무튼 뭐 그렇구요. 눈이 왜 이러냐. 어제 펭귄 입 돌아간다는 드립 듣고 하루 종일 생각나서 웃겼다고? 개 웃겼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드립 돌려막기 하는 건데. 야, 이 정도면 북극곰도 입 돌아가요. 이런 드립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놓고 있다가, 아, 요 타이밍에 요 드립 꺼내면 되겠다. 제 머릿속 안에 드립 보따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 방송 되게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 이쯤에서 이 드립을 쓰겠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저는 좀 다양하게 하죠. 버전업을 한 번씩 해줘요. 예. 버전업을 한 번씩 해줘. 이거보다 조금 다른 표현 있을까? 좀 다른 표현이 있을까? 더 좋은 표현이 있을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다가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예. 드립이라는 것은 이게 진짜 어려워. 그 상황에 말을 웃기게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지상렬은 그래서 시집을 많이 읽는다고. 그러니까 지상렬 씨도, 그지? 지상렬 씨도 좀 재밌는 거 많이 치잖아, 드립을. 두바이 가지 마세요. 그러면 한국이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두바이가 본의 아니게 보니까, 알아보니까 이번에 두바이 뭐 터졌던데요? 예. 하늘이 돕는 건지 뭔지. 여기 나오네. 변형 바이러스가 뭐 생겨갖고, 지금 이제 또 두바이에서 막 퍼지는 그런 중인가 봐. 그래서 좀 가기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래스카는 왜 나와? 알래스카 하니까 옛날에 무한도전 생각나네. 무한도전 알래스카 특집 때 무야오 할아버지. 아, 거기 알래스카 아니야? 미국에 있지 않냐 거기? 존나 춥잖아 거기. 뭉크 형이 50만 개 준다고? 철구한테 미션 걸었다고? 간대 그래서? 간다고? 야, 근황월드컵 대박이다. 그런 예능의 사소한 어떤 그런 파편 같은 그런 소스조차도 근황월드컵에서 다룬단 말이야? 야, 그 사람들 대박이다. 방송국 쪽에서 일하던 사람들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연락처 같은 거 되게 잘 아나 보네. 아, 진짜? 호로로로 할머니도 나왔어? 옛날에 그 벌레가 뭐맨 키로 호로로로로로로 했던 그 할머니? 야, 그 할머니도 근황월드컵에 나와? 대단하다. 심영아재 나왔을 때도 난좀 신기했었는데. 옛날에 그게 이제 인터넷 밈이지. 나 근데 은근히 잘 따라해, 그치? 톤이 딱그 할머니 톤이지. 올로로로로로로, 그치? 맞지? 어? 나그 할머니 톤이랑 비슷하지 않냐?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뭐 따라했는데 목소리 되게 비슷하게, 나 은근히 잘해, 나 성대모사를. 쿠쿠로 삥뽕도 그러고. 뭐 들으면 은근히 그거 딱잘 흉내낸다니까?
아, 눈이 좀 간지럽네. 아, 뭐 결막염인가? 왼쪽 눈이 엄청 간지럽네. 자바꿈 할아버지 따라해달라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이제 되게 우리가 좀 의식 수준이 낮을 때는 그 할아버지 보고 존나 빠겠잖아. 니엠이 옛날에 당수라고 있어. 당수. 야, 뭐 김재선이 뭐 논쟁도 해고 재밌어. 어떤 여자가 이런 씨벌려는 무슨 그 할아버지. 옛날에 우리가 의식 수준이 낮았을 때는 그 할아버지 보고 막 웃었는데 지금은 그 할아버지를 보고 웃으면 뭔가 약간 그 한남이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그 할아버지가 자바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천박하잖아. 존나 천박한 단어 아니야? 그 어우 나는 이제 못하겠다. 옛날에 잘 따라했는데 존나 천박해. 사회에 물들어가는 게 그게 맞는 거지. 아직까지도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인방에서 진짜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도 그런 게 있어. 어떤 이제 신입 BJ가 딱 왔는데 좀 재밌어. 막 센세이션한 그런 컨텐츠로 막 그런 컨셉으로 방송을 하는 이상한 캐릭터가 막 이렇게 아프리카에 등장한다고 쳐. 그러면 채팅창에 올라가는 게 이제 이게 인방이지. 이게 인방이지. 하면서 존나 띄워치기 오지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진짜 시간 많이 지나가면은 이제 그 말도 안 나올 걸. 아, 저 패드립 안 칩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미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방송에서 이 해충들을 지금 몰아내고 있는 방역 작업 중이야. 내가 방송을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 그리고 뭔가 좀 이미지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착한 척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런 걸로 블랙을 주지? 하는 그런 의문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방역 작업 중이에요. 내가 얘네들을 두고 방송을 그냥 방치해놓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환경적으로 내가 자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리더라고, 환경 자체가. 그리고 얘네들이 언젠가는 뭔가 딱 아 이때다 싶으면 딱 튀어나와가지고 오히려 나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서 뭔가 악질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좀 많이 이제 방송에서 거르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급이 급행이라는 말에 저는 확실히 공감을 해. 그래서 제가 좀 바뀌려는 의지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좀 바뀌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충은 좀 싹을 잘라놔야 그래야 돼. 얘네들이 성향이 독특해갖고 나를 빨아준다기보다는 그냥 자극적이고 재밌어서 이렇게 보다가 뭔가 내가 어떤 구실을 주면은 얘네들은 얄짤없이 나를 갉아먹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내가 존나 13비 방송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아, 눈이 왜 이러냐. 목 상태? 목 상태 좋지. 목 상태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조금만 낮추자. 노래 언제 나와요? 노래 아직 케빈이 작업 중이고, 지금 케빈이 예전에는 이제 그냥 작곡가, 그냥 이제 좀 약간 작곡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막내, 그리고 좀 그런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않은, 그냥 그저 그런 작곡가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의 케빈은 엄청 성장했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금을 어떻게 한다 그러지? 자금을 지원받아서 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쩐주 뭐 이런 게 있어서 비즈니스를 해 이제는.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네 회사 걸그룹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뮤직비디오도 나왔고 해가지고 그런 거 하느라
엄청 투자를 받아서 아 쩐주는 좀 그러네. 아무튼 투자를 좀 받아갖고 지금은 저 브랜뉴뮤직 바로 옆에 회사가 있어. 거기 연습실 있고 그러던데. 거기 녹음실도 있고 나 거기서 녹음했잖아. 원래는 막 뭐 어디냐 약간 좀 서울에서도 조금 그 좀 후줄근한 그런 반지하 같은 데서 녹음하고 막 그랬었거든. 원래 오늘이 지나면이라든지 이비가라든지 그런 노래들은 이제 그런 쪽에서 그런 데서 녹음을 했었는데, 아니면 이제 아는 작곡가 동생이나 이런 그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네 빌려가지고 거기가 막 녹음하고 그랬었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지. 돈도 좀 벌고. 그래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걸그룹 이름이 픽시래. 픽시. 픽시라는 한 6인조였나? 7인조였나? 네. 맞냐? 오늘 프리뷰 나왔어. 오늘 프리뷰 나왔어? 네. 틀어줄까? 링크 한번 줘봐봐. 드렸어. 이름이 픽시래. 그 케빈이 키우고 있는 지금 걸그룹이.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프리뷰 영상이 나왔대. 인스타도 있고. 잠깐만 들어가 보자. 노래 잘 만들었더라고. 뭐야? 어디 나온다는 거야? 인스타에.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 픽시 멤버. 아, WS501 그 박정민 씨랑. 네. 인스타를 보자. 이 친구들이야. 이 친구들이야. 뮤직비디오를 나 이제 먼저 봤거든. 좋던데. 노래가 좋아 일단. 아주 이런 거 준비하느라 지금 좀 바빠서, 나랑 녹음한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들 그 뭐 엠넷에 엠 카운트다운 거기 이제 내 보내고 좀 반응 보고 뭐 라디오도 출연시키고 여기저기 막 출연시키고 그러고 나서 내 앨범이 완성이 이제 그 중간에 조금 널널할 때 그때 좀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우산 녹음했을 때도 저 친구들이 있었어 회사에.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막 그랬었어 우리랑. 신부감 12위로 등극한다고? 에휴, 한심한 새끼들. 형은 왜 노래를 내도 TV에 안 나와요? 물어보시는데, 네가 이제 그 PD라고 생각을 해봐. 내 노래를 어디다 쓰겠냐? 나는 참으로 그래도 감사한 게 뭔 줄 알아? 오늘이 지나면 뮤직비디오로의 그 카메오로 잠깐 나왔던 그 뮤직비디오가 그래도 코인 노래방 전국의 노래방에 싹 다 나왔다라는 거야. 코트 형 나왔다 그래가지고 캡처해가지고 막 올려주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공중파 무슨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데 나가가지고 내 노래 그거는 내가 걸어온 길이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깨가지고 지금 그래. 단추가 한 12개짜리 롱코트를 입는데 단추를 잘못 낀 거야. 처음부터 삐뚤빼뚤 이상하게 막 껴나갖고 그 길이 그러다 보니까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잘못 꼈어 난 단추를. 나의 과거를 싹 다 지우고 시작을 한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늦었어. 나이를 너무 많이 처먹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애초에 뭐 가수가 꿈이어갖고 뭐 인방을 시작하고 그랬던 건 아니야.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진짜 게임 존나 하다 그때 이제 파오케 막 카스 뭐 콜 오브 듀티 막 이런 그 게임 막 하고 그러다가 GTA 4 막 이렇게 하다가 할 게 너무 없어갖고 심심해갖고, 내가 이제 취미가 딱 두 가지였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게임 하다가 아니면은 이제 심심하면 조금 노래를 부르고 넷상에서 노래 부르고. 그때 이제 게임톡이라고 있었어. 지금의 토콘 같은 건데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를 이제 내 취미였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래 부르고 하다가 하루는 너무 심심하대. 이제 거기도 이제 M생이들이 많아.
근데 이제 같이 놀던 존목질하던 애들이 다 음악하던 애들이야. 근데 그중에 잘된 애들 단한 명도 없고요. 예, 전부 다 이제 방구석 보컬로 전락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여기저기 뭐 축가 있으면 가갖고 노래 한곡 부르고 10만 원 받고 막 이렇게 전전 뭐 소일거리 찾아다니고 저기 전전긍긍하다가 뭐 결혼했거나 그런 애들이 좀 많아. 그나마 그 중에서도 그 M생 무리에서도 잘된게 나고, 초중고 20대 통틀어갖고 제일 잘된게 나야. 우리 세대 중에서 희한하게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이렇게 놀다가 어느 날은 아프리카를 들어가갖고 인터넷 방송이란 걸 이제 보게 됐지. 그 전에 종종 보긴 했었어. 뭐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 올라오거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때 난 커뮤니티를 했었어. 뭐 개드립닷컴, 무슨 낙타, 뭐 카멜닷컴 뭐 이런 데 있었어. 알지롱도 있었고 DC도 있었고 그런 이제 커뮤니티 막 보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 이제 플래시로 짤 같은 게 돌았단 말이야. 지금은 유튜브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막 유신 나오고 막 쇼리 나오고 이런 거 보고 나서, 와 존나 재밌네, 웃기네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보고 애들이랑 디코에서 깔깔거리는 것처럼, 그러고 매일같이 이렇게 아침이면 들어와가지고 할짓거리 없이, 왠지 뭐 느그마인터 걔네들 막 보면은 맨날 디스코드랑 뭐 스카이프로 막 얘기하면서 놀고 막 그러잖아. 하루 일상을 그걸로 시작을 하잖아, 사이버로. 나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았었어 원래는. 그렇게 사이버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는데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 막 유신 전화데이트 이런 거 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 이제 우리들끼리 막 게임하면서 드립치면서 엄마가 아빠가 막 이지랄 하면서 우리끼리 막 놀고, 그때 이제 소닉 있었고 인범이 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유신밖에 없었어. 근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파워키 같은 거 게임하고 막 이렇게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형 이거 봐봐요. 그래서 아프리카 무슨 뭐 지금 생방송인데, 생방송 중인데 DC에 쫙 퍼진 거야. 어떤 뭐 칫솔녀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좀 물소들을 자극시키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 캠도 완전 화질 쓰레기였지 그때 막 240p? 지금은 1080p잖아. 응? 그보다 좀 낮으면 720p 지금 FHD인데, 그때 막 140p, 240p 요 정도 해상도로 돼 있는 캠들, 거의 화상 채팅해야 되는 그런 캠들, 그런 캠 쓰는 이제 그 BJ들이 좀 있었지. 내가 아마 W 시절이었을 거야. 근데 칫솔녀라 그래가지고 이 가슴이 이제 그냥 거의 유두가 안 보일 뿐이지 너무 적나라하게 가슴이 보이는데, 거기 가운데다가 이렇게 칫솔을 꼽아놓은 거야.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 들어오면 막 드립치고 그럼 거기서 막어막 욕짓거리 하면서 서로 그렇게 방송을 하는 걸 보면서, 야 링크를 딱 띄워주는 거야. 봐봐 그래가지고 봤는데, 와 좆된다 존나 크다 이러면서 우리끼리 막 거기서 음반 패설하고 막 그러고 놀다가 갑자기 거기서 이제 방송에 관심이 생긴 거야. 이제 내가 하던 게임톡 같은 경우는 이제 풀방이 50명이야. 풀방이 50명밖에 안 돼갖고, 그것도 풀방 50명 찍는 것도 진짜 노래 콘서트 하듯이 무일푼으로, 그 누구한테 아무런 저기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 그때 닉네임이 노래방 종결자였어. 그때 종결자라는 게 약간 좀그어 시대를 관통하는 밈 같은 거였어. 이게 좀그관 종결자라는 게 지금 안 쓰는 표현이잖아. 그때 유행하던 표현이었어. 그래가지고 내 닉네임 노래방 종결자로 해놓고 50명을 찍으면서 노래를 막 1시간 반 동안, 2시간 동안 막 불러주고, 그럼 사람들이 막 반응해주고. 이제 그러다가 약간 욕심이 생기더라고. 아프리카는 보니까 이제 풀방이 200명인가 400명인가 그야. 그래서 저거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하루 시작했는데 뭐 40명? 60명이 들어오더라고. 다음날 하니까는 150명 들어오고, 이거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10년이 지나버렸어. 씨발 내 인생 돌려줘. 얘들아 내 인생 돌려줘. 그 당시에는 그래도 뭔가 가수라는 꿈을 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이제 뭐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 뭐 이런 거 나오면은 우리 같이 오디션이나 보러 가자 막 이러면서 애들이랑 막 얘기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갑자기 이 형이 어느 날 이틀 3일 방송하다 이 방송에 빠져버려가지고 지들이랑 안 놀아.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막 뒷담 까고 개이 새끼들이.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랑 멀어지고 나는 이제 방송의 세계로 들어오게 됐지.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난 거야. 좆됐네. 어떡하냐 얘들아. 내 20대 어디 갔어? 어? 내 20대 어디 갔어?
그러니까 요즘은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그런 것 같아. 요즘은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누군가를 보고 영향을 받아갖고 방송을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동도 없는 채팅창과의 그 1인극, 그게 얼마나 좀 그 처참하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뭔가 현타온 애들도 많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애들도 많고 그랬었는데, 나 처음에 시작할 땐 스트레스 1도 안 받았었지.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착해갖고 방송 들어오면 방장님 안녕하세요, 코트님, 항상 님자를 붙이고 다 존댓말을 했었어. 지금은 이제 방송 들어와가지고 채팅창에서 이제 BJ한테 돼지야 안녕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녕 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서로 인사치레 같은 거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돼지야 안녕 채팅 누가 딱 올리잖아. 그러면은 헐 저 사람 강태예요 이러면서 모두가 십선비였어. 청학동 그 자체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스트레스를 안 받았었지 그 당시에는. BJ가 이제 브로드캐스트 자켓가 아니라 이제 방장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아갖고 방장님이라고 부르고 그랬었지. 모두가 순수했어. 또 뭐 그러다가 이제 은비로서 한 1년간을 하는데, 아 뭔가 내 목표가 있었지 그 당시. 소울은이라고, 소울은이가 이제 아프리카 방장이 원래 맞는데 나중에 아프리카가 만든 거임 브로드캐스트 자키. 아무튼 소울은이가 내 목표였고 내 어떤 그 꺾어야 되는 적수, 이 바닥에서 소울은이를 잡으면 그래도 뭔가 좀 인정받는, 왜냐면 항상 원탑이었고 시청자도 제일 많았고 그랬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떠오르는 신흥 강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소울훈이 진짜 추억이다. 방송이 막 이간질을 막 하면서 그때도 막 근데 서로 막 기싸움하고 그러면서 존나 피곤해갖고 방종해야 되는데 막 새벽 3시 4시까지 막 노래하면서 팬들이랑 소통하고 있는 거야. 이기려고 나 다시까지 해야겠다. 졸린 놈 그냥 어떻게든 방송 더 오래 해서 끌고 가려고 하고 막 그땐 그런 막 열정이 있었어. 잡아야겠다.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잠도 많이 못 자면서 사람들 오면은 그렇게 소통하고 노래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시청자가 늘다가 나중에 이제 소울은이를 잡았지. 잡고 나니까 그때부터 목표가 없어지더라. 그때 이제 붕 뜨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양띵이니 대정령이니 뭐 이런 사람들 방송 보면서 게임을 좀 해볼까? 그래서 마인크래프트하고 막 GTA하고 게임 이거저거 막 돌려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때 좀 뭔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게임 방송 쪽으로 전향하려고 닉네임을 윤투르로 바꿨지. 윤투르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청자 수 너무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거야. 그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지. 랜덤 채팅이라 그래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이제 노래 불러주는 컨텐츠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봐주더라고. 왜냐면 내가 팝송을 많이 알았거든. 팝송 불러주니까 걔네들도 이제 영어로 된 노래고 하니까 반응을 잘해줘.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고 있었는데 이제 딱 옆 동네에서 인범이가 갑자기 이제 그 랜덤 채팅 컨텐츠를 하다가 그때 아주 키치트키 같은 그런 거였어. 하다가 갑자기 흑인이 고추를 까네. 그래가지고 흑인이 고추 까는 바람에 인범이가 정지를 당하고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앞으로 랜덤 채팅하면 안 된다 BJ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아자르 같은 거지. 그래서 흑인 고추가 나오는 바람에 정지당하고 그 컨텐츠를 못하게 아프리카에서 그냥 다 공지를 때려버리니까 와 컨텐츠를 갑자기 막 그 사라진 하루아침에 컨텐츠가 난 사라져가지고 비상이 걸린 거 아니야. 나는 그게 메인이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게임 톡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토크온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아 뭔가 방송이 또 고여가는 것 같아갖고 흑고는 못 참지. 그때 이제 딱 옆 동네를 보니까는 철구가 막 간장을 뿌리고 물구나무를 서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할머니를 깨우고 막 동크라이를 부르고 막 그지랄을 하대. 그러면서 보면서 아 나도 욕을 해야겠다. 나도 이제 조금 자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방송에서 막 게이 새끼 그랬었지. 욕하고
시빨놈아 이렇게 하면서 욕 되게 찐따같이 하고 그러다가 그때 욕을 병신같이 했어. 야 시발놈아, 아 시발 진짜 왜 그러세요? 시발놈아 개새끼야, 야 개새끼야 시발놈아, 아 존나 재수없는 새끼네 개새끼 이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욕쟁이들도 만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욕이 늘더라. 뭐 그렇게 됐지. 계속 변해갖고 이렇게 된 거야. 다행인 거는 내가 그때 그 식으로 계속 방송을 했었으면 난 방송 접었을 거야. 자극적으로 하면서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아? 근데 지금 이제 오히려 좀 도끼를 빼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돼. 뭐 그렇습니다. 뭐 뭐야 그게? 응?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형이 하도 방송에 숙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드디어 숙제가 들어왔습니다. 뭔데? 뭐냐면은 이 다이어트 보조제거든요. 보조제인데 이게 와서 얘기를 해. 아니 브랜드 대표님이 형이 그 통통한 배태시를 보시고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를 보내주셨어요. 요거 먹고 살 좀 빼라 요런 식으로. 근데 이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형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 먹고 이제 이게 맞아요. 예, 이게 맞습니다. 예. 배우 고은아 씨도 요거를 먹고 이제 홈트레인이랑 병행해가지고 10kg를 뺐답니다. 이거 근데 이름 들어보시면은 많이 아실 거예요, 사람들. 뭐야? 뭐 잘못 들었나 미친 건가 이걸 받아. 콩블리? 예, 위블리 콩블리라고. 위블리 콩블리야? 네. 아 위블리가 아니라 미블리네. 예, 예, 업체 이름이 위블리주고. 근데 이 숙제를 받아오라 그랬더니 받아도 하필이면 다이어트 보조제를. 나 살 못 빼. 이거 먹으면 살이 빠진대? 아니죠, 안 빠지죠. 아니 그거 먹고 살 빠지면은 뭐 세상에 비만이 왜 있겠습니까, 형님? 자자자, 이번 연도 다이어트 시즌이 또 돌아왔습니다. 아니 근데 팬들도 안 믿고 이거 보내 그 사장님한테 대표님한테 말씀 한 번 해드릴게요. 예,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코트야 이게 예. 맞아.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회사 어딘지 모르겠는데 사업망하고 싶으세요? 아니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한테 다이어트 보조제를 되겠어? 그래도 사장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가르시니 캄보지아 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예? 아니 추출물이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래. 사장님이 도전하셨네. 아니 진짜로 여기 나오는 게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래. 그러니까 식전에 한번 먹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한국인의 식습관에 적합한 다이어트 원료다. 근데 약잘 먹으면 빠진다, 우울증도 같이 온다. 그렇죠, 이게 도움이 되는 보조제일 뿐이지 먹는다고 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형이 먹는 걸 줄여야 되고 형이 움직여야 빠지는 게 살이기 때문에 이걸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진 않겠지만 야 너 말 조심해. 도움은 되겠죠 그래도. 이거 얼마짜린데? 아 저기 와서 얘기해줘. 잘했어. 진짜로? 전혀 도움 안 된다. 일단은요 먹어볼게요 사장님. 사장님 일단 먹어보고 근데 안 될 거예요. 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수많은 다이어트 약속과 공약 이행을 지키지 못한 인터넷 방송의 사기꾼입니다. 0104 누가 방송 중에 전화하나? 010-4175에
유전자가 문제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유전자가 쓰레기인가? 바로 차단해 줄게. 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 일단은 먹어볼게요. 먹어보고 뭐 다른 전달 사항 같은 거 없어? 그냥 먹으면서 편하게 다이어트 하래? 네, 그것도 있고 이제 뭐 솔직하게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형 워낙 효과를 보면은? 효과를 보건 안 보건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이거 얼마 이게 뭐 기간이 얼마 되는 거야? 한 2주 정도 보고 있는데. 2주짜리야? 네. 아, BZP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어쨌건 뭐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못 뺄 거고요. 예, 절대 안 빠질 거고요. 이거 먹는다고 빠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장님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블리, 콩블리, 콩블리, 위블리, 미블리입니다. 아, 미블리, 콩블리, 야야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저거 먹고 코트가 살 빠지면 레전드. 아이,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요. 그렇게 말하고선 살 빼오겠지 란 생각은 접어두세요, 사장님. 예, 사장님. 사람 잘못 얼마나 고르셨어요. 얼마나 혹했으면 그래. 천만 원 이상인가 보다. 이분 청나 블랙 컨슈머인데 잘못 고르셨어. 근데 내가 성공을 하면은 숙제비가 들어오는 거고 성공 못하면 숙제비 안 들어오는 건데, 얘들아. 사장님 차라리 엄상용한테나 갖다주지 상대를 잘못 고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다버린 광고비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응, 내다버린 광고비. 나도 못 빼면 못 가져가는 그런 구조 아니야? 이거? 제품이 홍보가 되려면 이제 내가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진짜 진정성 있게. 근데 시발 다이어트 하면 예민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진정성 있게 말씀드릴게요. 아, 근데 저는 예민해지지는 않아요. 밥을 못 먹었다 그래가지고 뭐 어쩐다 그래가지고 예민하지는 않고요. 저는 다이어트 한다고 막 예민하고 그런 게 이해가 안 가요. 상담받고 예. 양처방이 1,100 그거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프로 방송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들어보셨나요? 나의 기분은 나의 기분일 뿐이지 여러분들 내 방송 보러 온 사람들한테 나의 기분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항상 웃으면서 방송하잖아요. 맞지. 안경 박살난 중. 안경 박살난 날 같은 경우는 그날은 좀 잊어라. 그리고 이제 너무 억울했잖아.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기분이 뭐 좋고 내 기분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너무 48시간대에 닭다리 먹다가 뭐라 해서 근데 안경 개박살낸 날 다음부터 내가 좀 밝아지지 않았어요? 내 다음 안경 브레이커. 밝아지지 않았어요? 밝아졌잖아 그 이후로. 난 진짜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게 사람이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뭐뭐화된 이미지? 뭐라 그러지 이거 보고? 정형화? 정형화된 그렇지. Exactly 아주 좋았어. 정형화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갱생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언제나 말을 따뜻하게 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허벌라이프 초전 박살 이번 건 이름이 뭐라고? 미블리 콩블리래. 하나는 뭐 약간 좀 이렇게 칼로리를 뭐 아니 몰라 나 사실 잘 안 읽어봤어요. 예, 한번 먹어볼게요. 예, 별로 어려운 게 없잖아. 먹으면 되는 건데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분리 악. 그만해라. 그만해. 그만해. 나한테 그러지 좀 마. 살 좀 빼 이려나. 안 빠져 임마 개새끼야. 나도 빼고 싶어. 오늘의 컨텐츠 뭐냐고? 오늘의 컨텐츠는 캠 각도 조절 컨텐츠야.
캔곽도 많이 올라갔다. 인정? 좋네. 아이, 왜 그러세요? 저거 먹으면서 저스트 댄스나 좀 해줘 봐. 나 근데 아까 밥 먹어갖고 배가 너무 부르다. 오늘 BBQ 치킨 먹었거든. 오랜만에 황금 올리브랑 양념이랑 반반으로 시켜 먹었는데 진짜 BBQ는 진짜 그 마약이야 마약. 어쩜 그렇게 내가 봤을 때 2만 원으로 진짜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면 난 무조건 BBQ 황금 올리브를 먹을 것 같아. 가장 2만 원으로 최고의 궁극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BBQ 황금 올리브. 존나 맛있어 진짜. 오늘 오랜만에 먹었거든. 청라 이쪽에 그 BBQ들이 다들 뭐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하려고 그러니까 전화 주는 문만 가능하다 그러고 막 품절돼 있고 막 이래 버리니까 짜증이 났었는데 뭔가 오랜만에 가게를 여신 건지 난 그 가게가 잘 돼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은 사장님이 장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진짜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황금 올리브는 소스 없어도 맛있어. 존나 맛있는 것 같아 진짜. 미쳤어. 형 먹방도 재밌는데 방송 전에 참았다가 먹방 해주면 안 돼. 카레 먹방 너무 재밌더라. 아 진짜 고마워. 그래서 입 짧은 햇님님께서 그 유튜브에서 먹방하면 먹방의 그 신흥 강자, 신흥 강자라기보다는 권위자지. 그 특히나 그 스트리밍 쪽으로 엄청 특화돼 있는데 그분이 그분이 쓰시는 먹방 책상을 카피했어. 카피해가지고 이번에 샀거든. 먹방 책상을 가로 80, 세로 60이야. 교자상이야 교자상.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방송하거나 이제 그럴 때 좀 배고플 때는 그 상에다가 야무지게 차려서 먹으려고. 뒤에 이사 왔어요 저. 예. 그게 강남 트리마제고요. 이번에 매입했습니다. 얼마 안 하던데요? 47억 정도 하던데 그냥 바로 사버렸죠. 예. 불만 있어요? 예? 불만 있으시냐고요. 죄송합니다. 나 면도기 어딨니? 면도 한번 해야겠다. 부르즈 칼리파가 뭐야? 아 건축물이야? 아 진짜? 이름 참 야무지다. 부르즈 칼리파. 이름이 아주 고급지구만. 어제 내가 블랙 몇 명 했었단 말이야. 이제 뭐 그 뭐 이름이 뭔 닉네임 뭔 저라데 뭐뭐였는데 어이씨 이 새끼 무섭다. 블랙 했더니 얘 조현병 환자 같지 않냐? 글 쓰는 그 패턴이 닉네임이 태훈 씨. 아예 그냥 딱 그냥 저기 보여줄게. 봐봐. 참을 인쓰시면 살인도 피한다잖아요. 근데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요. 반영 전부터 기다려온 영화였다고요. 초반 오프닝은 정말이지 소름 돋더라니까. 한 장면 한 장면 놓치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아니 글쎄 앞자리 윤 씨라는 작자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옆자리 관객들은 신이 나서 박수치고 공감하고 있는데 말이지. 그래도 거기까진 참았다고. 김 선생님한테 상담받는 사람 중에선 내가 꽤 인내심이 좋은 편이잖아. 근데 정말 날 화나게 한 건 그 이후였어. 관객들이 와서 말리니까 앞자리 윤 씨라는 사람이 글쎄 관객 주제에 왜 내 공연을 지적하려 들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라네. 내가 얼마나 고대하던 영화라는데 그것들이 다 망쳤어. 이건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쪽지를 다시 쓰게 되었지 뭐. 요즘 왜 이렇게 짜증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별난 게 아니라니까. 요즘 사회 병신 같은 것들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아니, 잡것들은 금연구역이란 표지판이 보이지도 않는 거야? 하여간 아무데나 침뱉고 꽁쳐버리고 야만인들이 따로 닉네임도 없다니까? 코트에 배충 있네. 또 지난주에 카페에서 진득하게 그간 못 읽은 책좀 읽으려고 했다는데 말이야. 좋아하는 마끼아또도 시키고 푹신푹신한 담요도 깔고. 얘 내가 봤을 때좀 약간 그거 같지 않아? 코트 씨 하나 뮤지컬 묻자. 지망생. 나를 블랙한 이유가 뭐야? 미스터 절하대. 너를 블랙한 이유는요, 온갖 부정에 뭔가 좀 이렇게 말을 너무 좀 가시돋친 사람 같아서 제가 요즘 그런 사람들이랑 아예 그냥 상종을 하기가 싫어갖고 그래서 블랙을 하게 됐어요. 우리 미스터 절하대 씨, 아니 뭐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블랙당했다고 쪽지까지 보내고 그러세요? 아니 당신 나안 보겠다면서. 안 보겠다고 한 사람한테 그냥 오지 말라고 내가 문전박대한 게 그게 잘못이야? 당신이 잘못했을까? 내가 잘못했을까? 그리고 소름 돋게 이런 쪽지 좀 보내지 마요. 참을인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내가 진짜 무서워가지고 이제 밖에 나갈 때 방검포 차고 다녀야겠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칼침을 놀라 그래?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한 번만 이런 쪽지 보냈다가는 가만 안 둬. 방장님. 아, 예, 왜요? 왜요? 매일 듣던 거라 지겹다. 사랑해, 시발. 나도 사랑해, 씨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말 했다고 광태하는 건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매니저 무슨 환경에서 살았길래 너무 소인배 아닙니까? 아니 똥꼬 앓는 채팅만 쳐야 합니까? 씨발 매니저 먹고 뒤졌어요? 매니저 매부해 주렵니까? 아니 매일 좋은 채팅 치니까 이러는데 매니저 매일 좋은 채팅 치는데 이러니까 매니저 욕처하지. 어망구 물고기 어짜예요? 뭐야 얘? 인방글에 글 썼어요. 뭐라고? 또 비슷한 내용으로 썼어요. 너 근데 인방개래? 저요? 저 인방개 놈이에요. 야, 이 또라이. 야, 얘가 인방개래 글을 썼는지 어쨌는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보거든요. 인방개 왜 봐, 너가? 형이 안 보니까 저라도 봐야죠. 와, 랄프 인방길러였어? 너 진짜 무섭다. 에이, 씨발아. 안경 벗어봐. 뭐라고 올렸던데, 얘가? 뭐라고? 매니저 엄한 거 죽었대? 예, 엉엉 뒤졌네요. 아이, 매니저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 매니저들 갖다 그래? 미스터절하듯 랄프 경고 완료. 아 진짜로 매니저한테 그러지 마. 왜 매니저들한테 그래? 매니저들은 그냥 내 방송 규율에 맞게 그냥 쳐낼 애들 쳐내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잘못된 건 아니잖아. 뭐라고 했는데 강태야? 매일 듣던 거라 지겹다? 뭐 내가 오늘 내가 뭐뭔뭔 상황이야? 매일 듣던 거라 지겹다라는 채팅 보고 진짜 강퇴를 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좀 억울할 만하지. 패드립은 심했어도. 이 사람의 진술로는 매일 듣던 거라 지겹다. 이말 한마디 한 거래. 강퇴 풀어줘. 내가 풀수 있나? 나만 풀수 있어? 아니요, 풀수 있습니다. 너가 풀수 있어? 예, 만강님께서 그래, 좀 풀어줘. 왜, 뭐 때문에? 근데 패드립 8색이었으면 쳐낸 거 잘한 거지. 아이, 그치. 근데 아무리 근데 억울한 처사를 당했으면 솔직히 목젖 끝까지 패드립이 올라올 수도 있지. 이 사람이 오늘 일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새끼 칼침 맞을까봐 패드리퍼를 옹호하네 죽네 졸려라 너. 아닌데? 얘는 미스터 절하대도 아니야, 다른 애야. 미스터 절하대시라는 애는 아이디가 두세 개 돼.
그래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자꾸 공지에다가 방송 쉰다는 공지에다가 자꾸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고 꼴값 떨길래 에이 꺼져 이러고 강퇴해버렸지 이러고 그냥 블랙해버렸지. 어 근데 앞으로도 나는 휴방 공지를 댓글을 열어놓을 거야. 어 나는 이 휴방을 죄악시하는 이 사회가 싫어. 이 아프리카에 그 휴방을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난 이건 부당하다고 언제든지 외칠 거야. 어. 걸러내기 좋아. 그래서 이번에 그냥 해충 방역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 블랙이 좀 많이 늘긴 했어. 내가 원래 150명 뭐 이랬었는데 지금 240명 정도 됐으니까 블랙이. 그리고 다른 방송에 비해서는 그렇게 블랙 많은 편 아니더라고. 어. 진짜 휴방을 왜 재학시하는 거 존나 이해가 안 가. 모르겠어. 이 문화가 어디서부터 파생된 거고 어떻게 생긴 건지 난 진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어. 휴방을 많이 하면은 좀 그게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그 마음 이상으로 간다. 그거는 이제 좀 과몰입이라고 생각해 나도. 어. 과몰입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내가 큰 손이거나 내가 큰 손인데 너 내일 출근해 라고 했는데 아유 내일 오겠습니다 형님. 만약에 내가 뭐 만개 쏘면서야 내가 윤다람이 자주 보고 싶은 나 요즘 너 재밌거든. 근데 네가 방송 자주 안 하면 나 좀 마음이 좀 안 좋아. 네가 내일 꼭 이 시간에 와줬으면 좋겠어. 내일 방송 켜라. 만개 딱 쌌어. 그럼 난 무조건 출근하지. 어 이게 모든 게 돈으로 귀결되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그런 게 아님에도 뭔가 좀 공헌도나 기여도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너무 뭔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걸로 자꾸 뭐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공지에다가 뭐 듣도 보도 못한 닉네임들이 갑자기 막 추천수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글을 더 막 자극적으로 쓰는 애들 있는 것 같더라고. 없다고요? 어 그런 거 보면 괜히 그냥 그런 거 갖고 선동돼가지고 막 그런 댓글에 막 공감 누르고 막 그러잖아. 그게 싫어서 그런 거야. 아이 뭐 건방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 요즘 솔직히 풍선 가지고 막 징징거리지 않았잖아. 나 지금 내가 몇 개 받는지도 모르고 몇 개 받았는지도 몰라. 요즘 나 진짜 풍선 가지고 안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얼마나 이뻐. 이쁘다고 얘기해주면 그만이지. 어? 안 그래? 아니 안 그래요? 아 요즘 내가 풍선 갖다 징징댄 적 있어요? 댓글에 피드백이랍시고 구구절절 씹소리 적어놓는 거 보면 가관님. 그렇지 그렇지. 야 인성괴물이 너 말 아주 잘한다. 역시 급이 그 팬이야. 어 그래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좀 아무래도 내 입장에서는 아 뭐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아무래도 어 똑똑하구만. 아주 좋아요. 아 아프리카 서버 점검할 때 마지막에 10명 블랙한다 그래가지고 블랙했던 거 그건 이제 너네들이 너무 비아냥거려서 어 조롱했잖아. 내가 그날 이제 들어봐요 여러분들. 별풍선이 휴방공지라도 잘 9천, 쓰기 시작해진 게 많이 9천, 발전한 거야. 950개인가 그랬어. 그러면 350개 채우면은 만 개야. 근데 10분이 남은 상황이야. 5분인가 방종 전에 그 서버 점검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 얘들아 좀 채워주면 안 돼. 나 이거 채우면 기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온갖 아양과 애교를 다 떨었어. 그랬는데 채팅창에서 미안합니다. 아이 미안해요. 못 받을 수도 있지. 오늘만 날인가요? 이러면서 존나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거야. 내가 그때 안빡치고 배겨? 아 존나 약오르더라니까. 그래가지고 한 10명인가 12명인가 블랙해버렸어. 어 그게 뭐 왜 빈정거려 왜 미안양거려. 어 그지. 아 약오르지 약오르지. 그 애들 블랙한 게 뭐 잘못된 거냐? 근데 또 그랬단 얘기를 들으니까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 넘어왔습니다. 어제 헬스장에서 코 보면서 러닝머신 타다가 웃겨서 자빠져서 개쪽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위에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제 방송에 대해서. 야 너 인방 뭐 보냐? 나? 누구? 나? 누구? 할 때 야 이봐라 이봐 이런 새끼들이 뭔 인방을 한다고. 야 노래하는 코트 봐봐. 그럼 그 돼지? 재미없던데? 아 이봐라 이봐. 야 조금만 더 봐. 어? 3일만 본다 그러면 너는 코트팬이 돼 있을 거야. 넌 이미 코빡이야. 어 그렇게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당신 친구 없겠지만요.
왕따당한다고? 아 무슨 내 방송 보면 왕따당한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어. 나무위키는 그거 지워야겠어. 나무위키 너무 날조가 심해. 내가 하지도 않은 짓들이 막 되게 부풀려져 있고 어. 말이 참 아다르고 어다른데 거의 뭐 선동을 많이 해놨더만 나도 내거 나무위키 보고 나서 놀랬어. 나는 악마구나. 어, 이 내가 완전 악마 새끼구나. 어, 근데 하지도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팩트 아니야. 내가 요청하면은 없앨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없애려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삭발 안 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삭발하고 나서 랄프랑 같이 목욕탕 갔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스님이 노래를 잘하는구만 그래. 아니야, 사실 나 80대 할아버지가 그냥 온탕 들어가갖고 그냥 형산 이렇게 한 건데 시발걸 내가 부른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오이 스님이 노래를 잘 부르네 이러고 있어. 근데 약간 나를 스님이라고 지칭한 거에 대해서 충격 먹어갖고 그 이후로 삭발을 안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나는 노래를 부르지도 않았고 나는 스님도 아닌데 심지어 나한테 난 옷 갈아입고 있는데 싫어요. 진짜 싫어.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목욕탕을 안 가면 되지 않냐고.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럼 내 때는 누가 밀어줘? 아니 세신사 성님한테 야무지게 한 저 18,000원에서 한 2만원 어? 나는 몸뚱아리도 커갖고 난 돈을 많이 더 줘. 더번 머리만 하지마 이마 까고 짧은 머리 유지해. 그래 짧은 머리 지금 이런 머리 유지할 거야. 옆머리 잘라야지. 약간 너무 문청신 머리라서. 그래서 랄프한테 밀어달라고 해. 랄프가 무슨 때를 밀어. 아 나는 싫어. 랄프가 내 몸 손대는 게 싫어. 수염. 역시 수염은 아무리 좋은 면도기 갖고 있어도 습식 면도만한 게 없어. 얼굴 그냥 야무지게 그냥 뜨뜻한 물로 딱 불린 다음에 거품 그 니베아 거? 하얀색 팍 이렇게 흔들어갖고 쉐이빙 폼 이렇게 하고 덕지덕지 팍 산타클로스 마냥 이렇게 바른 다음에 질레트 퓨전 3중 면도 날로 그냥 쓱 밀면은 딱 뽀송뽀송해지잖아. 딱 그 느낌이 좋은데 인정? 맞아 날 면도기가 존나 좋긴 해. 오늘 디아블로 아이템이 아무 정도 뛰었다 얘들아. 어제 나 방종하고 디아 했잖아. 몇 킬로야? 나무 위키에 119.5라고 나오는데. 그래? 나 지금 123킬로인데. 그거 할 때 화면 좀 꺼져야 하다. 드디어 뛰었어. 발리의 유증. 봐도 뭔지 모르겠지. 이게 지금 악사템이거든? 무기 중에 하나인데 드디어 뛰었다. 이거 띄우는데 한 3-4일 걸린 것 같아. 디아만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나의 어떤 유일한 취미다. 원시고대 템 볼 줄 아네. 잘 모르지 디아블로? 나도 이렇게 비주류 게임하면 안 되는데. 어제 텐션 좋았어? 방송 풀 영상 뭐 뜬 거 봤어? 앨범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앨범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고은아 씨가 진짜 살을 빼긴 뺐나 보다 이걸로. 여러분. 한 달 만에 10kg 뺐대? 나 VR 샀다 가지고 놀다가 빌려줄게. 홈 트레이닝으로? 고은아 씨 대단하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라고. 이 캄보지아에서 나오는 가르시니아라는 게 엄청 좋은 성분인가봐. 가격이 좀 비싼 거네.
건강 기능 식품인데 한번 먹고 야무지게 빼보자. 빠질란지 모르겠다. 랄보야. 네? 물 좀 더 가온나? 아, 물 좀 더 가오고 여기 링피트 언제 할 건데? 이거 구부러진 걸로 줘. 링피트? 아니 근데 몰라? 내용물을 좀 보여줘봐. 왜 박스만 보여주냐? 내용물 그거 뭐지? 포로 돼 있어. 긴 걸로. 긴 거 포로 돼 있어. 하겠냐? 야, 링피트 할 수 있다. 지금 일단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이따가 똥한 사발이 싸고 똥 나오기 전까지는 컨텐츠 안 한다 얘들아. 오늘 또 소통 야무지게 해줄게. 뭔가 똥을 싸고 그러고 나서 게임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더라도. 오늘 한 몇 시간 방송하다 보면 좀 나올 것 같은데. 보라제우스 봤어. 그때 나도 방송 준비하고 있었는데 번쩍했었는데 철군의 집에서는 철군의 스튜디오에서도 번쩍했구나. 야 너 뭐 맘카페 가입했냐? 물어보려고요. 뭐? 이게 제가 나이지한테 가입 안 되더라고요. 맘카페가 아니라 이게 아파트 카페. 아파트 카페가 있어? 청라 롯데캐슬 카페가? 네 근데 망해가지고 탈퇴하려고. 망했어? 24시간 뒤에 탈퇴할 수 있어. 왜 망했어? 아니 등업 신청을 작년 7월에 했는데 아무 알려주더라고요. 아 등업 신청을 작년 7월에 했어? 네. 얘 여기 가입을 왜 했어 근데? 무슨 정보? 그냥 뭐 커뮤니티 시설 이용 정보 이런 거 얻으려고 했는데. 커뮤니티 이용 시설? 네. 그냥 가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걸 느꼈어요. 보통. 그래. 굳이 이런 거 가입을 왜 합니까? 나 폭로하려고 아파트에서? 랄프 그럼 바로 쫓겨날 텐데. 야 오늘 승리호 개봉하지? 몇 시에 개봉하니 랄프야? 금요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내일이야? 2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5일 날 개봉해? 내일 승리호 꼭 봐야겠구만. 오랜만에 영화 한 편 때려야겠어. 얘들 오늘 그거 봤냐? 학원 갑질 뉴스? 미친년이 따로 없더라. 야 요즘 진짜 그 전화기에 녹음 기능이 있다라는 걸 망가가는 새끼들이 많은 것 같아. 골 빠진 놈들이 엄청 많아요. 학원 갑질 뉴스.